이게 만든 지 일주일 정도 됐죠. 요새 비가 안 와서 바깥에 계속 이렇게 햇빛 받는 데다 놔뒀더니만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 엄청 빡빡하게 넣었었죠. 비를 안 맞춘다 하더라도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얘가 좀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햇빛이 비가 안온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노출된 상태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마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빼가지고 요 틈만큼 벌어진 만큼 여기를 촉을 더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막장을 또 이렇게 밀어넣고 또 틈이 벌어진 요만큼이 있으면 나머지를 또 땜빵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긴 틈이 너무 작아서 그냥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나무도 대기 중에서 한 피를 안 마치고 2년 정도 말린 나무입니다. 야외에서. 그런데도 또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니까 이렇게 줄었어요. 습도가 올라가면 비가 한번 오고 비를 안 맞춘다 하더라도 습도가 올라가면 이게 또 약간 늘어나죠, 또. 완전히 쫙 붙진 않지만. 막장을 땜빵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장은 밑에서 치면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빼면 되고요. 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끼면 됩니다. 그러면 뺄 수가 있겠죠? 잘안 빠진다. 자, 이렇게 빼고요. 야, 왜안 빠지나? 얘네들을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 거리를 측정해서, 어디 보자. 3.17. 3.1. 요만큼 요만큼을 따내야겠죠.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끼워 넣어야죠. 이런 모양으로 막장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막장을 땜빵을 할수 있는 거죠. 틈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죠.